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뉴스 커멘터리의 수요일의 인기 코너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치 토크처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참 심각합니다. 예. 네? 심각하게 만드네요. 만들어.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 아, 국회 부의장이 지금 사람. 의장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뉴스 커멘터리에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우리가 준비했었는데 네. 이 정진석이라는 사람 때문에 네. 그 할아버지가 정인각이라고 우리가 자료를 찾아냈는데 집안 내력을 다 또 샅샅이 네. 검토하게 만들었어요. 검토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좀 잘못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 좀 그렇지. 하면 안 되나요? 왜 그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봤죠. 아 이거 뭐 그리고 뭐 그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뭐 김웅 의원도 막 얘기했잖아. 사퇴하라고 하고 뭐 일단 뭐 사퇴는 고사하고 네. 사과라도 하라 그랬더니 네. 말했더니 가소롭다고 해요. 이게 뭐 사과할 일이냐? 막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버럭 내면서 역정을 막 내면서 자기 얘기를 왜곡하지 네. 말래. 네. 본질을 봐라. 아니 본질이 자. 그거잖아요. 조선이 썩어서 망했다고. 일본과 조선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정확하게 야. 신민 사과 아니고 일본 국민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 거의 뭐 별장 하나 만들어놨을 것 같아. 일본 극우 세력들을 놀리잖아요. 신민 사과. 그렇죠. 그다음에 정확한 가해자에 놀리죠. 니들이 바보 같고 너희들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시켜서 발전시켜준 거다. 그게 신민 사과이잖아요. 근데 그걸 국회 부의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죠.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대표가 그 말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본질 봐라. 본질을 보래. 화를 내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본질이 혹시 한국분이 아니라 일본분이신가요? 아니 진짜 이름만 정자 멋자지. 아니 그 부친이 정인각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죠. 네. 그 당시에 공주에 지가 태어났다고 하는 공주에 계룡 면장을 하다가 1941년도에 이 일본의 참배단으로 가서 천안폐하 만세하고 절한 사람이에요. 뭐 물자 동원하고 선전하는 데 앞장섰던 그게 본질이에요. 신인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에이, 씁쓸하네요 정말. 제가 보니까 이 멘트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은 조금 강경하다 싶을 정도로 어조를 던졌는데 국방 참사에서 안 그치고 친일 국방이라고 네 글자를 던지는 순간 친일파들이 앗뜨거 한 겁니다. 앗뜨거 맞아 맞아.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뼛속까지 친일 두 글자가 늘 뇌리에 박혀 있고 자기의 트라우마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친일 국방이라는 네 글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집안인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되게 고단수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네, 네. 그래서 친일 국방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 그럼 뭐 우길기는 안 되고 인공기는 되냐 이러면서 갑자기 종북몰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뜬금없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동해안에 그것도 독도가 있는 동해안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 같이 훈련하는 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냐 이 얘기를 야당 대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일 때는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네. 아 이게 이렇고 아 국민 정서 이렇지만 아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처럼 갑자기 막 발끈한 거예요. 부들부들 하더니 야 그럼 우길구는 안 되면 인공기는 되냐 이러면서 종북몰이가 나오는 그게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살아나가는 과정이 방공을 내세우거든요. 아. 방공 공산주의자 그때부터 이제 빨갱이라는 세 글자가 대한민국 빨갱이 나오고 친일파들이 거기에 핵심 인물이 되면서 생존해 왔거든. 그러니까 친일파 후예들은 그런 DNA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갈라치기네요 갈라치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70, 80, 90 선배님들도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을 겪고 그쵸. 국민의힘도 싫지만 북한과 친한 빨갱이 정당 니들은 싫다가 돼서 여전히 절반이거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 아까 했던 이런 친일파 뭐 얘기하면은 니네들은 빨갱이나 아니 이게 뭐 니네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야.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부분을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잘 건드렸어요. 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이게 친일파들의 이제 논리다. 종북몰이 하는 거. 그 얘기를 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메시지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정열 씨께서 정확하게 보셨네. 건드렸어. 그러니까 네. 우리 집안 얘기를 집안에 가장 그 숨기고 싶은 DNA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 근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사실은 5선이기도 하지만 아버님도 5선을 하셨고요. 충남 청양 공주에서 맞아요. 그렇게 지역민들이 5선으로 이렇게 써줬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할아버지 아버님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렇지. 그런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서 가소롭다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따르자면 아이고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진짜. 아니 같은 당의 전 의원이지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지지도도 높은데 사실 그렇지. 그분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가소롭다?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국민이 사과하라는 건데 아니, 사퇴해야지. 사퇴하겠습니까 그분이? 사퇴할 정도면 아 윤석열 대통령 친하지? 그럼 또 사퇴 안 하겠네 또. 그렇죠. 아, 원래 원조 윤핵관이죠 사실. 어, 원조 윤핵관 네. 장남이거든. 네. 네. 완전히 맏형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안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역시 안보 이슈가 뜨면 여당과 대통령이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위기의식이 발동돼서 아니, 그렇죠. 우리가 내부 싸움 네. 하지 말고 뭉치자 했는데 네. 정진석 비대위 원장의 이런 좋은 발언으로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야 저건 좀 너무 심각하다. 뉴라이트 이상의 발언으로 지금 일본 극우 세력들이 하는 발언 그 역사를 부정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전혀 엉뚱한 말로 예. 본질을 말하는데 본질이 뭔데? 본질이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해각했다는 거지. 그 얘기도 했을 뿐더러 자기는 자기의 맥락을 잘 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 집무실도 그렇고 우리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항상 논리가. 그렇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듣기 평가와 이제 해석 능력과 우리가 항상 국회하고 국어 능력과 오해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아들었나? 분명히 그 문장 그대로 봤을 뿐이지만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걸 왜 국민들이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줄 논평에 제가 남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기대됩니다. 어 근데 지난 시간에 아이고 이제 내가 5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 하나 봐.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부대 열중시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제 국군의 날 기념사 한 거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했어. 그랬나요? 했어.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 두 분이 정확하신 거 같지. 아, 한 번만 다시. 아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노정열 너 왜 문재인을 빼놨냐. 아~ 혹시 두 가지야. 댓글이. 너 문재인은 못하냐와 너 문재인한테 뭐 아오. 유감이냐는데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시 한번 대통령 없이 그냥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열중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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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대 열중시여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저 마지막에 두 번째가 특전사 네, 출신이라서 특전사 출신이죠. 저 낙하산도 훈련도 네. 하시고 아주 그냥 그 변투기를 탔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경호원들이 타지 말라 그러는데도 마지막에 그랬죠. 공군 점퍼 입고 공수부대야 완전. 자 했습니다. 부대 열중쇼. 아 진짜 잘한다. 제가 깜빡을 했는 건지 아무튼 진짜 좀 문재인 대통령 저희가 이제 내부 개혁에 조금 더 5년 동안 매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윤석열과 비교해보니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국가의 품격을 잘 지켰고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4대 강국을 다 이렇게 추동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체면을 유지시켰던 그러니까 너무나 천지 차이라서 지금 윤석열 151과 비교해보면 차원이 달라요. 뭐 비교할 수가 없지 도저히 어떻게 뭐 인터넷 댓글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님이 가신 후에 봄이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 많죠. 예, 네,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좀만 늘어나면 언론에서 나라 망할 것처럼 기사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말 과학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학 방역, 네, 과학적으로. 언론에서도 뭐 크게 얘기 없는 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때는 뭐 천 명만 늘어나도 그쵸. 그냥 난리 나고. 나라 망하는 것처럼. 나라 망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뭐 하냐. 근데 20년, 21년 돌이켜보면 K-방역이란 말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치명률이 가장 낮았고 그랬죠. 국민들 시민의식과 더불어 정부 두 가지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랬는데 안철수 그 의사 출신이 나와가지고 과학방역 정치 방역은 안 됩니다. 저희는 과학방역 하겠습니다 하더니 두 손 두 발 놓고 못 하시는 분이 없네. 각자 도생이 맡겨놨어. 좀 이따 우리 장현진 변호사님 흥내님 내주세요. 제가 아니 진짜 못 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아 우리 국민들이 좀 현명해서 안보 이슈를 이렇게 위기감 고조시켜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지만 국민들께서 특히 이번 찍으신 분들은 여론조사 때 못한다 아주 못한다를 눌러주셔야 이 정권이 그나마 개전의 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퇴진이 되든 탄핵이 되든 그 전에라도
각성을 하게 하는 효과는 역시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20% 그렇죠.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나오는데 18%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 그렇거든요. 아. 18%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연이 욕설을 했는데. 아니 요즘에 안 했다 그러면 돼요. 뭐 스키보단 아니니까요. 스키. 아니 요즘에 안 했다 그러면 돼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고 예? 예? 사실과 다른 보도로 어?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고 아? 진짜 미치겠다. 쩝쩝은 안 쩝쩝. 아니 그리고 왜 개구멍을 만드는 거야? 관제 옆에다가. 맞아 맞아. 3억 9천인가 들어가지고 개구멍을 왜 만드십니까? 희한한 사람이 아무튼. 도스태핑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옆으로 새끼를 살려고. 근데 누구 말로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저 무속인들 드나드는 문일 거라고 아마. 무속인들. 아 진짜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쓸데없이 돈 쓰는 거거든요. 문을 하나 네. 더 만든다는 거. 자, 이 얘기는 또 뭐, 툰TV 계속 하고요. 네. 그래도 우리 잡은 주제 해야죠. 한동훈 얘기 좀 합시다. 아참 이거 한동훈. 이 뺀질이 한동훈 얘기 듣기 싫은데. 네. 참 국감장에서도 참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네. 국회의원들, 국민이 뽑은 헌법 그 헌법기관 국회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는 네. 나는 논리왕이다. 나는 한 마디도 지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모르겠어요. 뭐 그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또 시원하고 뭐 똑똑하다 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뭐 태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지금 뭐 김의겸 의원이 지금 내놓은 의혹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돌파해가는 과정이 저는 좀 특유의 국민의힘스러운 좀 해명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의 인사들은 뭔가 본인들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 다른 걸 갖고 와요. 다른 주제를. A를 얘기하면 B를 네, 갖다 붙이는. 흔드는 본질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못하잖아요. 네. 지휘감독 못하고 하더라도 장관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렇지. 미국 출장에 나욱진 부장검사를 데려갔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무슨 수사지휘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검찰청법 8조를 우회해서 위반해서 한 행위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아. 그 부분을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내부 고발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코인 의혹이 있다면 그건 범죄니까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국감장에도 이제 뭐 어제 금감원장이 나와서 또 아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이슈가 본질이 흔들려지는 참 안타깝죠. 예.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 그 이슈 잘 캐치하고 예. 전파하는 장점은 있는데 이 한동훈이나 이 검찰 출신들 기관장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플랜 A, B, C, D를 다 짜놔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을 네. 돌리거나 본질에서 네. 궤변을 드러낼 때는 딱딱딱딱 네. 짚어내야 되는데 그 이탄희 의원이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이탄희 의원 잘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민당 다른 의원들도 이 한동훈 유의 이 검찰 출신 기관장들은 법 기술자들이고 그 어떤 식으로든지 엮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욱더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에요. 팩트 위주로. 네, 한동안 그 저 미국의 그 저 그 딸인가 그 노트북 사준 거. 그 어디서 딴 업체에서 한 거. 그게 핵심인데 그건 또 사라졌어요, 싹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이요. 만약에 민주당 출신 장관이나 차관쯤에서 논문을 대필했다거나 아니면 해외 누구를 시켜서 한 것이 이렇게 들통났을 경우에는 그냥 단 하루 만에 다 사퇴를 하거나 가루가 되는데. 맞아. 뭐 MBC가 어제 김건희 씨의 그 논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층 취재 잘 했지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토록 본부장 비리가 산더미 같은데도 슬렁슬렁슬렁 넘어가니 결국 21표 차이로 대통령을 만들어놔서 잘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다 참사하고 무능하잖아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왔고 앞으로도 이렇다면 국민들이 깨어있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유튜브지만 열심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부 코인 사업 이거는 좀 얘네들이 뭐 조작하는 거예요? 공작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지 설마 이거? 우리나라 민주당이 사실은 친북 알러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버퍼 씌우는 대부 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던져서 뭔가 오염시키는 정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요사. 그렇죠. 여가부 폐지 문제는 이거는 참 이거 왜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그 정부 조직법을 뭐 네. 개편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있고 맞는데 여가부 폐지 부분은 뭐 그게 뭐 명분이 어쩌고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절차 면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가부 폐지, 한 부처를 없애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국민들의 합의를 잘 모아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근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가부 폐지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잘 협의했다 그랬는데 그 자료 내놔봐라 라고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기록이 없대요. 비밀리에 했나 보지? 회의록도 없대요. 비공개적으로 했나 그래서 뭘 어떻게 그런 회의를 했냐 그러니까 뭐 실무자들이 유선으로 뭐 잘 얘기해서 잘 소통해서 폐지하기로 했대요. 그건 또 뭐야. 우리나라 정부 부처 하나 없애는 거를 실무자들이 네, 유선으로 하면 되는구나. 네. 기록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러면 여가부가 폐지하면 여가부에서 있어야 되는 주요 기능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지. 하니까 정부에서 뭐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만든다. 그럼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가부라는 부서를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을 살린다고 하는데 그거에 맞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졸속이구만. 졸속이야. 네.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SNS에 딱 던져서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또 던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준석 스타일로 20, 30대 남녀를 갈라치게 해서 한때 덕을 받고 그 여한으로 카드를 쥐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심상치 않으니까 혹시 요거 폐지하면 벌써 반년 전에 대선 캠프 때 썼던 걸로 재미를 볼까 봐 지금 만지작거리는 건데. 민주당은 반대할 테고. 당연하죠. 근데 이거 갖고 또 지지를 올리자 뭐 그거지. 참. 폐지든 개설이든 국회의원 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정부 조직법이 그렇죠. 통과가 되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도 반대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과될 리가 없는 거죠 사실. 유동열 씨가 잘 분석하셨는데 분명히 통과될 리가 없어. 민주당이 반대할 거야. 네. 그래 대선 때 재미를 봤어. 네,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서 또 낮은 지지율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청년들 필요 얻으려고. 그렇죠. 이런 이슈가 또 뜨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장윤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간다 어디 간다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 거지. 입장에서는 아니 폐지를 하는 건 그래 알겠다 뭐 대선 때 공약이었으니까 그럼 폐지하고 그 다음 뭐 대안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시되는 게 없고 그냥 본부 만든다. 아 그래서 그룹 본부를 어떻게 만드는데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럼 협의한 자료를 내놔라 없다.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 때문에 던진 거야. 지지율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참.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됐지만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서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부의 장관으로 있어서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성가족청소년본부 정도로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급조해도. 근데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처에 여성이라는 특정 이 젠더가 들어가 있고 가족이라는 또 사적 영역에서 해결할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지구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분명히 남녀 차별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개선이 될 때까지는 그 부처를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고 예를 들면 노동부는 있지만 기업부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기업부라는 건 기획재정부랑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친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을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부 부처의 모든 것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단점이 있으나 장점을 살려서 여성, 가족, 청소년의 정책 가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개선될 때까지 하자는 것이 이 부처의 목적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개선을 하자는 것이고 뭐 성평등 가족부라든가 청소년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자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우리 저장 변호사님 얘기 들어봤을 때는 다른 부처는 뭐 한다 그러는데 전혀 실무적으로 준비된 게 왜냐하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핵 문제도 지금 전수핵 문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인지를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는데 던져 그래. 그 어느 언론에서 그걸 뭐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겠다. 핵 무력 단계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겠다. 이런 걸 던져 이게 무슨 얘기예? 사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 이거 진짜.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이게 진짜 전 세계 외교 관련된 거, 뭐 북중러, 그다음 한미일 관계 다 따져야 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 전문가들도 완벽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복합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MPT 탈퇴해야 돼. 그리고 바보 아니야 완전히. 검찰총장 그만둔 다음에 그렇죠. MPT 문제도 있고 6개월 동안 이제 벼락 공부했다 그러는데 벼락 공부가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외교나 국제 관계는
여섯 달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늘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정했더라도 원칙이라는 게 국제관계와 역사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계속해야 되는 게 이 국제관계인데 예, 예. 자기 머릿속에는 아 우리가 핵우산에 의지해서 미국한테 의지하면 돼. 이게 한미일 이번 훈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손 안 대고 코 풀면 좋잖아. 이런 생각이 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예. 뭐 그렇게 그래요. 뭐 지금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뭐 동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국제 정치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각자 동생의 막 완전히 뭐 야생의 그런 생태계가 돼버린 지가 그럼요. 오래됐어요. 그럼 한미일이 공조를 한다고 해도 그 3국의 다 계산 속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이 우리와 공조를 하면 원하는 게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일본은 이렇게 독도 인근에서 대잠 한미일 훈련함에 따라서 자국민들에게 뭘 홍보할 수 있냐면 이제 한국이 우길기를 다든 일장기를 다든 일본 해군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훈련을 했어. 같이 했어. 예전에 영역을 달리해서 한 적은 있죠. 우리 민주정부 때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시다하고 30분 면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구걸 외교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의 한국 정부는 우리 일본 밑에 둘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홍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사법부에서 결정한 거를 일본은 행정부가 뒤집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어떤 민주정부에서 사법부가 결정 내린 거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뒤집습니까? 그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들으니까 손보겠다 그래가지고 소부장 사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소부장 사태, 역사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다 물타기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에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엄청나게 지금 희희낙낙할 호기를 잡은 겁니다. 어떤 이익을 받은 거야, 그러면? 글쎄요. 뭐 윤석열이 입만 열면 일본은 이제 우리랑 친하게 손잡고 해야 될 이웃이고 이웃이 된 거죠, 이웃이. 이웃이 될 때는 사과와 사죄라는 것이 선결이 될 때 이제 앞으로 잘 살아보자가 되는 거지. 최소한 독일처럼 국제사회를 향해서 사죄도 하고 배상을 하던가. 아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웃이 되는지.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이게 진짜 완전히 탐욕과 야욕의 국제관계거든요. 이건 한치의 국가 이익 앞에서 특히 그 국가 권력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그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럼요. 미국과 일본이 언제까지나. 그때 우겼는데. 저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나라랑 이제는 가장 큰 동맹이 됐잖아요. 미일 동맹. 그러니까 우리 한미일 공동 뭐 한다 그래 구성하면 그들이 자네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싹 빠진다고. 그럼요. 한두 번 봐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일 공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금과옥도처럼 바라보고 매달려 있다가 우리는 더 큰 또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플랜 A, B, C, D를 다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안보인 것이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따져놔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안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아유 진짜. 그래서 정말 자. 안보만큼은 무슨 여야가 있겠으며 그럼 정치 진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전문가들 그다음에 진영 논리 상관없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 모아다가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내와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야당의 적절한 지적을 두고 갑자기 종북몰이를 하는 거 이런 모습에서 솔직히 참담함을 느끼는 거죠. 아 오늘 장윤주 변호사님 계속 나오셨죠. 제일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위기에 강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걱정되니까 이런 네, 걱정 표정이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본의 국군을 걱정할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군을 좀 걱정 좀 하세요. 국민들은 게 실용적으로라도 그러면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고 원래는 지금의 군사력이면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충분해요. 예 그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죠. 우리가 다 국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이제 북중러 3개국과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아 그래 그 정도라면 우리가 용서해줄게. 단 사과 사죄 배상과 그다음에 역사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는 그거는 별도야. 계속. 네. 조건을 달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야 북한이 그럼 우리 죽이게 생겼는데 셋이 손잡아야지. 초등학교 1학년들 하는 얘기야. 입만 열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합니까, 그죠? 야, 북한이 우리 죽이게 생겼는데 누구라도 손잡아야지. 얼핏 맞는 얘기지만 그 손잡는 중에 누구는 우리에게 칼을 다시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뭐 동학 말씀도 하셨지만 그거 해결하러 우리나라에 침략을 한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명분을 삼아서. 명분을 삼아서. 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지금. 건데 언제 어떤 일이 날 줄 알고. 북한에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항상 명분은 그걸 시작하죠. 그것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같이 훈련한 거. 그래 북한에 위협이 있지. 그래 우리 같이 해. 이 논리가 그대로거든 이게. 이게 과거의 그 친일파 일진애들 논리 이게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놈들.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다 열붙어져. 다음 주제 들어갑시다. 자, 밥값이 6만 원인데 예약금 5만 원. 취소하면 절반만 돌려준대요. 아, 노쇼 방지고. 아, 노쇼요. 네. 이건 이게 참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해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노쇼 문제로 이제 눈물 흘리시는 사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문제 많이 됐고 실제로는 뭐 노쇼도 막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거 예전에 무슨 어떤 식당에 뭐 30인분을 막 주문해놓고 실제 맞아요. 음식까지 막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어허. 이런 노쇼는 정말 심각하고 네. 그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정말 그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이게 좀 적절하게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밥값이 6만 원인데 예약금을 일단 5만 원을 걸어야 되고 3일 안에 3일 전에 취소를 안 하면 뭐 거의 뭐 수수료를 많이 까고 한 30%밖에 안 돌려주고 이거를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거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서 네. 비율의 조정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지. 장 변호사가 제시해 주시죠. 10% 보통 뭐 네, 10% 네. 근데 더 받는 것 같아요. 훨씬 많죠. 지금 밥값 6만 원에 예약금 5만 원 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일 얘긴 하지만 그 예약금이 5만 원이면은 거의 뭐 밥값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 기준상으로는 한 10%로 하도록 그 권고안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권고안이기 때문에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거야말로 뭐 미분적분 잘하시는 계산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식다 단가가 얼마고 몇 명이고 해서 면밀하게 표를 좀 만들어서 소비자 보건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그죠? 밥 만 원짜리랑 10만 원짜리랑 또 다르고 그다음에 5명 오는 것과 30명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아 봤을 때 아 요 정도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상이면 사실은 그 식당에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꽤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적게 했을 때는 조금 비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계산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예약 보증금 관련돼.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한 10% 선인데 만약에 뭐 밥 예약했을 때 많을 5만 원이면 너무 적죠. 네, 그러니까 5만 원이면 5천 원인 거니까 더 자영업자 입장에선 적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5천 원 포기하고 또 노쇼를 해버리면 그게 더 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10%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이거 소비자 입장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다 이렇게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권고.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실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약 많이 받죠. 거의 예약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여성분.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많이 받죠. 예. 네,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약을 해놓고 그 시간대에 또 안 가면 그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손님을 또 못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아. 예, 근데 예약금이 또 너무 많고. 어디 다니시는데? 좋은 데 다니시나 보네. 아니야. 집에서 얘기 들은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거는 뭐 그 잘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네, 사회적 뭐, 공감대가 필요하고 예, 공정위에서 좀 나서서 소모적으로 또 싸우지 말고 예, 이런 거는 네. 근데 서로 간에 이해가 다 되니까요. 노쇼 문제 심각한 것도 이해되고 그렇지만 네. 또 선량한 소비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예약금을 만들어야지 마치 뭐 소비자들이 다 노쇼할 것처럼 막 예약금은 벌금처럼 막 뭐 6만 원 밥값에 5만 원씩 이런 거는 좀 지나친 모습들이 우리 수화물도 왜 전체 다 물어주는 경우 뭐 예.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짜임새 있게 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민이 들어갈까요? 지민이. 지민이 가시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지민아. 네. 이게 오늘 지민이는 저거네요. 김영민 의원. 아. 김영민 의원은 우리 저희 내일 출연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아. 남양주 의원이시고 지난번 민주당 대표 체제 때 초선이지만 최고 수석 예, 네,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 네. 그 좀 국감이니까 잠깐 나오시면 안 됩니까? 왜요 그래서 왜요 아 왜요가 아니라 잘 아는 사이 서울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 출연까지 했었는데 네 그렇죠 토요일 날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그거요 그 대통령실하고 난리 치더라고요 막 그러더 네. 아 그럼 뭐 곤란하시면 뭐 다른 주제로 할까 아니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용기 있으신 분이 사실은 저도 몇 차례 강조했던 건데 오히려 이분이 저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률을 네. 더 할 텐데 대통령 탄핵이란 게 굉장히 요건이 어렵습니다. 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에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무능과 부패는 사실 무능의 영역이면 탄핵은 안 되고요. 부패인데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인식을 해서 수긍이라도 하는 정도가 구성요건이 돼야지 탄핵이 가능한데 지금 이 검핵관, 윤핵관들 혹은 김건희 씨 주변의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국고손실 이거는 대통령 본인의 탄핵으로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퇴진인 겁니다. 아, 퇴진. 오히려 퇴진이야말로 먼 얘기 같지만 이렇게 150일 동안 전 국정에 걸쳐서 참사를 하고 국민들 그리고 본인을 찍어줬던 48%에 24%가 돌아섰다. 너 그러니 너는 4분의 1의 국민의 지지율밖에 못 받으니 이쯤 되면 국가를 운영할 정치 사회적 동력이 없다. 그러니 알아서 물러나라. 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리콜이거든요. 일종의 리콜 레드카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보다는 퇴진한 말이 가격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탄핵이 더 어려운 것이지. 그렇죠. 퇴진은 국민들이 야 너 160일 봤더니 도대체 네 달 동안 한 게 없어. 그리고 나라는 더 망해가겠어. 너 자신을 위해도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 이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고 과격하고 강경한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퇴진을 요구하는 거에는 반대로 퇴진 요구 안 당하려면 너 사과할 거 사과하고 늘 잘해라. 이런 경종이 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6개월밖에 아마 150일밖에 안 돼 웬 퇴진 네. 그게 아니죠.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도 남을 정도로 탄핵 사유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정치사회적으로 무능과 부패하거든요 지금. 아니 멀쩡한 청와대 단 한 시간도 못 들어가면서 일주 이상 쓰죠. 그 다음에 관저에다가 개구멍은 왜 만듭니까? 이런 것이 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 퇴진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익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 퇴진해야 된다. 잘하신 것 같아요. 촛불 집회 나와서 퇴진하라! 그냥 탄핵이라고 외쳤으면 오히려 법률가로서 약간 면이 빠졌을 텐데 저는 퇴진하는 정치적 구호를 잘 외쳤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변희재 씨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그러더라고요. 용산 거기 한 100만이 우리가 애호사면은 그만 둔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그만두면 구속될까 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래 하와이나 어디로 가라. 아 일본으로 가면 이승만 케이스인데 일본으로 가면 되겠어. 일본 잘하니까. 그래서 망명고 주선해 주면은 내려온다고 변희재 씨가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더라고 또. 아이, 저는 참. 걱정은 몇십만만 모여도 지난번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탄핵 아저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린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면 우리 국민이 이 사람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찌질이 때문에 우리가 피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 찌질한 사람들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지율 예를 들면 10%대 나오면 군부도 군인들도 손을 떼야 되고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설프게 우리 국민들이 22일 날 청계광장에는 많이 모이겠지만 용산을 에워싼다? 아마 이런저런 법률 발동에서 아마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하라 그래. 우리가 찌질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경험이 있어. 하라 그래. 피를 볼 수 없잖아요. 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뭐 역사가 그래. 되면 우리가 나서야 되겠죠. 그때도 그렇죠. 박근혜가 계엄령 검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군 지휘관들이 다 반대했거든. 그 당시에는 네. 다 반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YS가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내렸기 때문에 그때 검찰이 그랬잖아요. 성공하지 않은 쿠데타. 어? 아니 뭐예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에서. 검사. 그걸 기소 안 했거든. 맞습니다. 그랬죠. 근데 YS가 특별법만 돼서 네. 그냥 확 그냥 그랬. 하라 그래. 계엄령 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너. 우리 경험 속에서 다 얘기합니다. 예, 예. 예.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정진석 또 나오는데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불렀는데 김용민 국회의원의 개인 공식 입장이죠. 네. 자꾸 또 우리 민주당 공격용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 이게 또 전형적인 또 국민의힘의 또 국면 전환용 그 이제 본질 흔들기예요. 니들 당론이냐 항상 그렇죠. 물어보죠.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역풍, 나름 역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 퇴진 집회에 가서 얘기했던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뭐 얘기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 갑자기 또 그럼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대답해라. 대답하면 됩니다. 또 이제 나름대로 역공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지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거에는 또 말려들지 않아야죠. 서로의 또 프레임 그렇습니다.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수진 의원 어제 국감에서 무슨 저 김정숙 여사 또 들먹이 돼. 또 이제 인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감사원에서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네. 김건희 씨 공급 받으니까 김정숙 여사가. 네, 항상 그런 항상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를 또 이슈로 덮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거든요. 이슈가 어떻게 이슈를 덮입니까? 김건희 그 논문 어제도 나왔던 방송에 나왔던 그 표절 의혹 같은 것들이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는 아니, 바보 같지 않습니다. 결이 다 아세요. 김정수 여사는 인도 진짜 외교하러 갔어. 결이 다르고 사안이 다른 거를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노리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7, 8, 90 선배님들의 반공 사상이 아직 투철하시고 네. 아직도 박정희 신화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먹힐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가운데 있는 또 본인을 찍은 국민들 유권자들의 절반은 돌아섰다. 왜? 일단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고3 생활, 고4, 고5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사과는 안 하고 거짓말은 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뭐가 사실과 달라? 자기가 분명히 스키했고 쪽팔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용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 우리 촛불 시민들 무대에서 퇴진을 주창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역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 공식 차원에서 지금 탄핵이나 퇴진을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진 외교부 장관 정도 해임 건의안 한 것조차도 윤석열이 안 받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것도 정진석이 오버한 겁니다. 아, 정진석이 얘기했어요? 아이 참나.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네. 여긴 또 우리 김민호 의원 내일 출연하시면 저 왜 퇴진을 외쳤는지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르게 또 얘기하실 거 있어요? 한 줄 두 줄 얘기하기 전에 뭐. 예. 아니었어요. 너무 진지하셔갖고 내가 옆에서 그냥 아유, 아니요. 그 기운에 나라가 걱정되는 거 진짜. 그러니까 안보 이슈는 정말 너무 걱정되고 지금 국제 정치가 너무 좀 냉혹해지고 있고 지금 신냉전 시대가 거의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하필이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성분들이 안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더 민감하더라고. 네,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네. 자, 그럼 우리 두 줄부터 들어요? 한 줄부터 들어요? 아니, 저 먼저 해야지. 우리 선배님께 항상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아, 알았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는 답정너 정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답정너 정부? 네, 답정너 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 이런 거잖아요. 항상 그래요. 용산 이전할 때도. 그 청와대를 원래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대선 내내 공약하고 맞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광화문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산 얘기를 꺼내서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는 대선 때 했지만 용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답은 그때도 정해져 있었던 거죠.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광화문이 안 되면 용산을 간 거다. 용산 이렇게 볼 되겠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국민적인 합의가 별로 부족했고 소통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전혀 불소통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답답했는데 지금 여가부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답은 그냥 여가부 폐지고 그 과정에서 절차도 불투명하고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는 합의도 없고 그 다음에 대안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맨날 답만 정해지면 몰아붙이는 과정 국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 답정너가 그 뜻 아닌가요 혹시? 답답해 정말 너 아웃! 답정너 지금 떠올랐습니다. 지금 또 악상이 떠오르셨네요. 악상이 떠올랐는데 저는 자, 한 줄 우리 네. 네, 노종열 선생의 한 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는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될 이웃이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렇게 우길기 전범기를 들고 공식 3.1 해상훈련을 하게 한 윤석열과 정진석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기시다 있는 곳으로 잘 오랫동안 기시다 오세요. 아니 거기 기시다 그냥 오지 마. 식민의힘이 아, 식민의힘. 아 참 국민의힘 식민의힘. 아 우리 이제 참 많은 걸 시청자 여러분들 네. 식민의힘 아, 정확한 용어를 우리 저 노정윤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참 뭐 요즘처럼 한숨 많이 네, 계속 쉬는 때가 한숨이 나와요. 이명박 근혜 때도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진 않았는데 거의 또 차원이 다른 거야. 아 한심합니다. 진짜. 아 정말 진심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들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제발, 해야 반성을 제발. 하고 잘하겠다는 얘기인데 사과를 안 하니까 뭉개는 거지. 아침에 전철을 타면 그 이제 그 전철 퇴근 때 네. 우리 시민들 다들 힘이 없어 기분이. 네.
물가는 올라가지. 그쵸. 월급은 안 이자율도 올라가지. 올랐죠. 본 표정들을 보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직장에. 기운들이 없어. 퇴근 때는 다 지쳐갖고. 그럼요. 집에 가서 뭐 먹나. 근데 그 먹는 음식도 배달 음식도 뭐 하나 시키면 3만 원씩 뭐 하는데요. 아유. 점심도 나가서 사 먹으면 15,000 원이 아유. 이제 뭐 기본인 시대가 돼버려서. 예, 학원비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어. 지금 뭐 말하자면 오늘 뭐 몇 시간을 더 해도 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부터 애들 보육비 19%. 왜냐하면 저쪽에 돈을 써야 되니까 이쪽 걸 다 빼먹잖아요. 지금 국감 빼먹듯이. 아무튼 국민들께서 많이 현명해서 이제 퇴진을 외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우리 7, 8, 90 선배님들이 조금은 이제 생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식민의 힘에 대해서. 손자 손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장현주 변호사와 노정열 선생의 노장 본색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친일파 응징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유관 뉴스 코멘터리 아무래도 계속 이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응징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운종 대표님 카메라 들고서 저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옆에 진짜.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용화 교수님 네. 나가시면 응징해야지. 이거 놔두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여튼 우리 또 노정열 씨하고 두 분이 나와서 좀 우리가 웃고 좀 그랬지만 그러나 마음 한 가운데는 그냥 꽉 뭉쳐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는 결국 이 친일파 기득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일본과 전쟁한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이었고 백성들이었고 의병들이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가슴에 새기시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 역사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예.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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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내일.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